안녕하세요. 임진환 클라스룸의 임진환입니다. 자, 그동안 클라스룸은 말이죠, 버디님들을 모시고 실내나 실외에서 레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디님들 중에 두 분을 모시고 필드에서 이벤트 대결을 펼치는 그런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버디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유지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셀모 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 말이죠. 아니, 골프 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유 대표님은? 아, 저는 지금 한 이제 13년, 14년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와, 13년, 14년 참 오래 되셨습니다. 베스트 스코어 몇 개세요? 베스트는 76이고요. 와우, 역시 네. 잘 치십니다. 근데 너무 네. 오래됐어요. 76을 쳐본 지가. 오늘 한번 쳐주시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셀모 김 대표님은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언더파도 치시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죠, 골프? 저는 32년 됐습니다. 와, 그럼 뭐 거의 프로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스트 스코어 몇 개세요? 베스트 스코어는 64타. 자, 여러분, 오늘 이 쟁쟁한 버디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두 분한테 혼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시다 보니 네. 지금 사업을 광고를 하고 계신데. 아, 네. 제가 원래 패션 네. 광고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뒤늦게 골프에 푹 빠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좀 메인으로 예.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이제 타이틀리스트 어페럴이 예. 런칭을 했어요. 2013년도에. 예. 그래서 런칭 광고를 이제 패션 광고를 하고 어페럴 그 골프 어페럴 광고다 보니까 예. 약간 접목시켜가지고 일을 시작을 골프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패션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골프 브랜드 옷 광고는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재미없는 광고들이었어요.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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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채 들고 이렇게 뭐, 스튜디오에서 딱 서서 뭐 예. 옷을 보이게 찍는다든지 예. 약간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광고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예. 재미있게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컨셉을 좀 집어넣어서 만드는 광고를 조금 제작을 하게 됐어요. 아유, 좀 약간 펀하고 유니크한 그런 어페럴 광고를 처음 만들게 되는 약간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 골프를 사랑하셔서 저희 버디님도 되시고. 아, 감사합니다. 예. 저 우리 셀모 김 저 버디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뭐 다른 비즈니스도 하시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즘 골프 그 헤드 커버 보시면 이렇게 침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이쁜 커버 보시죠.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에요. 예. 네. 그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그거를? 저는 원래 의류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메인 사업, 메인 비즈니스가 의류업을 하고 있고. 아, 의류시군요. 네. 그래서 골프를 치다 보니까 헤드 커버가 네. 별로 안 이뻤던 거예요. 네. 백이 안 이뻤어요. 백이. 맞습니다. 백이 안 이뻐서 백을 어떻게 하면 좀 KD 백도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골프장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네. 조금씩 디자인하다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디자인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침이 나온 것처럼 어떤 네. 분은 그걸로요. 네. 자, 저 이거 말이죠. 몸 아플 때 마사지 하면 좋아요. 하면서 공치면서 막 힘들어가면 아마추어들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그럼 막 그걸로 마사지 하는 분 좀 많이 봤어요. 맞아요. 저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정말로 원조신데 요즘은 뭐 유사한 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에요. 사실 네. 누군가 제 물건들을 카피한다는 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영광인데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네거티브한 건 사실이죠. 예. 뭐
괜찮습니다. 저 다른 디자인 또 해 나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특허를 좀 내셔서. 특허는 냈어요. 아, 특허를 네, 특허 내고 네. 디자인 특허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다 냈는데도 나중에 그걸 또 대응하는 시간, 비용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별로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미우고. 뭐 제가 보니까 그 요즘은 이제 골프가 네. 많은 분들이 뭐 옷도 골프장 가면 뭐 쉽게 입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캐디님들이 그래요. 딱 골프장 가면 옷을 이제 딱 핏하게 잘 입고 오잖아요. 네. 아 오늘 저분 되게 잘 치시는 분이구나 하고 갔는데 120몇 개를 치는 있으시다 그러고요. 네, 맞아요. 네, 그 골프 클럽도 네. 프로용을 쓰는데 와 오늘 정말 잘 치는 분이 왔구나 했는데 뭐 130개 치시고 네. 근데 어쨌든 뭐 골프가 이렇게 발전되는 거는요. 네. 뭐 골프 용품, 의류, 그다음에 액세서리 뭐 네. 이런 것들이 막 그쵸. 발전되면서 네. 조금 패션화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셀모 카바도 거기에 또 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버디님들 모시고 게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게임을 하면 사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유 대표님한테 76이 베스트인데 그래도 여성분이니까 네. 파3 빼고 한 점씩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저 우리 셀모 김 대표님하고 제가 스크래치 해야 돼요. 오, 안 돼요. 스크래치 하고. 저는 냉큼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독자분한테 좀 재밌게 네.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임진한 클라스에서 이렇게 파우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10개를 내놓겠습니다. 오. 그래서 1번 홀부터 쭉 하는데 네. 10개를 내놓고 네. 우리 또 그 셀모 대표님께서 셀모 헤드 카바, 오. 드라이버 스푼, 뭐 우드, 그다음에 퍼트까지 한 세트예요. 오. 그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네. 한 세트에 정말 몇십만 원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우치도 내놓으셨어요. 또.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네. 홀마다 상품을 걸어놓고 네. 따신 분이 네. 구독자한테 드리죠. 우리가. 좋습니다. 좋죠. 이런 대결을 좀 많이 펼쳐서 상품을 좀 많이 구원받아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빵빵 쏘는 네. 좀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골프클럽에 와서 나인홀 대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기 전에 임진한 클라스 한번 네. 자, 임진한 클라스. 오케이. 자, 이제 아가씨. 자,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코스, 솔라코스 첫 번째 홀에 왔습니다. 345m인데요. 파4. 약간 왼쪽으로 도그레 홀인데 자, 이 홀에서는 임진한 클라스 파우치 3개를 걸겠습니다. 오. 만약에 동점이 되면 네. 묶고 넘어갑니다. 계속. 예.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예. 오케이. 고객분한테 드리도록. 저는 한타. 예, 한타. 자, 그러면 말고. 우리 셀모 김 버디님부터 먼저 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ENG 잡으시는 분 거리가 작긴 한 줄 알고 저기에 있네요. 와, 굿샷. 아니 이분이 무슨 프로지 아마추어입니까? 라이센스만 없지. 아니 골프를 30몇 년 됐는데 골프를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저는 파라과이에서 시작했어요. 아 원래 파라과이로 이민 가셨어요? 네, 네. 저는 85년도에 나이가 공개될 뻔. 네. 85년도에 파라과이로 이민 갔어요. 파라과이 이민 갔어요. 네네네. 파라과이에서 골프를 이제. 네네네 맞습니다. 파라과이도 골프 인구가 많나? 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골프? 아니에요. 파라과이 전체에 네. 저 쳤을 때는 골프장이 세 개 있었어요. 세 개. 파라과이에. 파라과이 전체. 그러니까 아무나 치는 게 아니네 거기서. 네네. 파라과이에서 골프를 시작하시나. 그렇습니다. 그 한국 분들이 거기도 많나요? 교포분들 뭐 많지는 않으셨어도 그래도 뭐 조그만 교민사회 정도는
그래도 교민분들이 골프를 그래도 많이 치시죠? 네, 맞아요. 저도 아버지 골프 시작하실 때 같이 시작한 거예요. 와, 파라과이에서 골프를 시작하셨으니까. 아니, 저 말이 아마추어지 프로세요, 프로. 저 아마추어. 아, 마음이 자. 급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났네. 말이 아마추어지 프로세요. 자, 이거. 자, 잘 치자. 자, 가겠습니다. 샷. 샷. 어유, 첫 티샷 잘 다 쳤다. 아시죠? 그냥 서서 바로 파이팅? 치면은 나는 어떻게 서서 바로 치시면 됩니다. 연습 스윙도 안 하고. 파라과이에도 프로 골퍼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칼로스 프랑코라고. 칼로스 프랑코가 파라과이죠? 네, 칼로스 프랑코 형한테 제가 골프 배웠어요. 내가 칼로, 아, 진짜? 내가 일본 투어를 칼로스 프랑코 같이 했어요. 내가 그 칼로스 때문에 내가 골프 은퇴했어요. 왜요? 오 마이 갓. 왜 그러냐면 내하고 무슨 일본의 대회를 마지막 날 치르는데 칼로스 프랑코가 내보다 30m에서 40m가 들어가요. 거리가. 몸이 고무처럼 부드러워요. 그래서 내가 좀 내가 일본에 늦게 진출을 했거든요. 네네. 37살인가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칼로스 프랑코하고 마지막 날 골프를 치는데 창피한 거예요. 너무 프로 같은 프로인데 그리 차이가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밤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 와서 대회를 한다는 게 이길 수 있을까? 왜냐면 프로는 뭐 10등이 문제가 아니고 우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서서히 골프를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 칼로스 프랑코 그 친구 내가 너무 멀리 너무 멀리 떨어요. 진짜 멀리 가요. 아니 정말 몸이 고. 그 미국 투에서 우승을 했어요. 두 번이. 네, 미국 투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시니어 투에서도 우승. 정말 잘 쳐요. 자 가시죠. 네. 아, 그 파라과이의 칼로스 프랑코 형한테 배웠구나. 나를 은퇴시킨. 네? 자, 레이디 티는 말이죠. 258m. 네. 네. 우리가 유 대표님 한 점씩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유 대표님이 상품을 다 탈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나이샷. 작곡. 이거 한 점씩 주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연습장 갔다 오신 거 반점씩을 드려야 되나? 골프에 반점씩 주는 룰은 또 없잖아요. 아유, 안 돼요. 한 점 받아야 돼요. 네. 앞으로만 또박또박 보내려고요, 오늘의 목표는. 아, 근데 지금 유 대표님은 일주일에 골프 몇 번 나가세요? 그 한 번, 평균 한 번은 꼬박꼬박 나가고요. 아, 네, 연습, 네. 연습장이 있네. 연습장은 원래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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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그, 이제 좀 한참 일도 바쁘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못 갔어요. 그래도 연습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시군요. 연습장을 많이 가려고 판교로 이사 갔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버디님들 진짜로 그 스윙이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연습볼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스윙이 좋아요. 결국은 내가 이제 봄에 네. 연습볼 안 치고 맨날 필드 가면서 막 스윙 고치려면 안 돼요, 진짜. 아, 네. 힘들어요. 인아웃으로. 오, 나이스. 뭐 이상하게 쳤는데 앞. 오, 나이스. 본인은 미스를 하지만 이기신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점 주는 게 잘못된 건데. 아닙니다. 그래도 뭐 약속을 했으니까. 아, 그럼요. 네, 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 더 이제 젊었으면 프로로 안 나가실 텐데 말이죠. 네? 95야드. 굿샷. 샷.
오. 아. 나이스 온. 아, 이거 저 우리 버디님들이 너무 잘 치니까 힘들어가는데. 버디님들이 너무 잘 쳐서 힘들어가. 이야, 우리 저 김셀모 버디님 거리 나는 거 봐. 아, 야. 아, 마이 갓. 괜찮아. 아,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마이 갓. 카메라 때문에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막 카메라가 쫙 있으니까. 마음이 약하시네. 카메라 많아요. 정말로 유명한 스타분들이 와서 카메라 딱 대고 골프 치잖아요. 네. 전부들 뭐 첫 홀에 덜덜덜 떨어요. 근데 그러니까. 두 분은 뭐 그냥 대고 바로 치시네. 네? 저 엄청 떨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떨려 보여요. 아, 그래요? 이게 셀모 커버, 퍼트 커버예요. 이쁘죠? 침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사지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저 지금 마사지 하고 있어요. 나이스. 아, 컨시드. 감사합니다. 야, 이 원 안에 들어가서 컨시드. 아니, 그냥 하나도 돼요. 나이스 파. 오. 아우, 약해. 그것도 컨시드.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말이죠. 똑같이 파했으니까 제가 때려야지.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자, 유 대표님이 파를 하셔서 우리들이 한 점 뜨기 때문에 파우치 세 개를 유 대표님이 차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네. 첫 번째로는 유 대표님이 생각대로 파하셔서.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505m 파5인데요. 앞바람이면서 여기는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라 그러네요. 오른쪽에 다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물을 조심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이러면 아마추어들은 많이 왼쪽으로 가겠죠? 오우. 뭐예요? 오, 왼쪽이에요. 안으로 왼쪽. 들어왔어. 괜찮나요?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그럼 들어왔어요. 가죠. 그럼 가도 돼. 아, 들어왔어. 인간미를 또 보여주시네. 괜찮아요. 우, 오른쪽 싫어요. 인간적이세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왼쪽으로 좀 많이 보라고요? 굿샷. 굿샷, 굿샷. 오. 완벽한 백. 아유, 이렇게 쳐도 뭐 유 대표님 계셔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쳐서. 아, 너무 심하게 구찌가 들어오시네. 전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칭찬도 구찌 같죠? 그럼요. 네. 저 그런 아니, 이러면 진짜... 이제 탑볼 친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잘 쳐. 근데 적당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 치실 수 있게. 네. 어? 거죠. 아, 적당하게. 프로님은 볼을 편하게 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편하게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 어떨 때 보면 연습 안 하면 또 편하게 타이밍이 빨라지고 이래요. 근데 또 어떨 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골프가. 자, 두 번째 홀 391m 파5입니다. 파5. 바람. 바람이 뭐 예.
저 카메라 감독님 봐야 돼요. 네네. 네. 그럼 바람에 날려요. 방카를 피하려면 안 돼. 방카 충분히 넘어가니까. 카메라 감독님 봐야 돼. 네. 자, 나이샷, 네. 나이샷. 바람에 조금 날렸지만, 굿. 좋습니다. 어. 아, 많이 남았네요, 이제. 네. 네. 코스 어때요? 코스 괜찮죠? 아니, 되게 좋은데요? 시원하고. 네, 시원하고, 네. 깨끗하고. 네. 코스 참 좋아요. 네. 걸리는 게 없이 네. 편안하게 칠 수 있네. 오. 네, 치십니다. 네. 이거 이렇게 가겠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굿샷! 엄청 야, 갔다. 그 내리막에서. 와. 역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야. 네? 아니 요즘 말이죠. 네. 정말 내가 이제 보면 골프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골프를 잘 치시는 분도 너무 많고 아마추어 분이 프로같이 치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 치시면 다 프로들 어떻게 묵고 살으라고, 이렇게. 아니요, 평생 순수 아마추어. 아니, 근데 저 자제분, 맞아요. 네, 아드님도 프로 하려고 지금. 스릭슨 투어 하고 있죠. 있어요. 네. 이부터 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참, 골프 가족이죠. 네. 감독님. 굿샷! 길 따라가네. 스톱. 오, 이거 바람 불어서 오, 나이스! 완전 길 따라 그냥 페이드로 네. 쫙. 저 벙커 보고 치면 되겠죠, 그럼요. 저는? 그럼요. 카메라 감독님 보고 때리면 돼요. 네. 오, 좋아요. 샷.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오. 근데 이게 피니쉬가 안 돼요, 우드가. 항상 너무 딱 치고 인 아웃으로 치려 하지 마세요. 아, 너무 인 아웃으로 치려 하다 보면 아까 네. 드라이버가 그래서 밀린 거거든요. 그냥 몸 도는 데서 쓱 돌면 되는데 네. 너무 인 아웃으로 치시려고. 우드 한 번 더 쳐야 되겠는데, 난. 할까요? 180야드 남았네요. 180야드? 와. 180야드. 한 클럽 바람 더 든 것 같지 않으세요? 바람이 네. 약간 앞바람이 이쪽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클럽 바람이 될까요? 한 클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더 잡으면 안 돼요. 네. 와. 굿샷! 바람. 야, 바람은 안 타고 그냥 간다. 바람을 뚫었다.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몇 번 아이언이세요? 6번 아이언이요. 야, 180야드니까 170야드로 네. 보시는 저는 거죠? 야드로 봐요. 네, 저도 네. 야드로 보는데 네네. 야, 180이면 뭐 한 170, 160 한 뭐 네. 5, 6 네. 되는데 163m 앞바람에 6번을 치시네. 거리 많이 가시네. 그 아마추어들이 그린 내려면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버디님들한테 아마추어들이요? 네, 그리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아, 그리 안 나서 막 고민하는 아마추어들 많거든요. 네. 일단, 오른쪽을 잘 쓰는 사람들. 아,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네.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을 잘 쓰는 사람들. 왼손잡이들은 왼쪽을 잘 쓰는 사람들이 거리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왼손으로 골프를 치자 뭐 그러는데 사실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어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오른쪽을 오른손을 잘 써야 돼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120. 아예 큰 걸. 오, 스윙 힙차시네요. 어이. 와, 잘 맞았는데, 예.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샷. 나이스, 나이스. 네, 탑핑성으로 맞았어요. 근데 뭐 투파타 하시면 또 네. 파잖아요. 네. 또 버디나 마찬가지인데. 투파타 해보니까요. 네? 근데 바람 밀리는데 조금 앞으로 설리 있어요. 이게 약간 맞을 때 약간 쏠렸어요. 쏠렸어요? 네. 이렇게 맞을 때 임팩이 될 때 머리가 어드레스리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약간 앞으로. 아, 약간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네. 앞바람 별로 안 심하죠. 일로 오시죠. 슬라이스 바람이죠. 자, 여기서 나는 버디 못하면 또 우리 유 대표님한테 친다. 오, 오 나이스 핀바에 스톱 스톱 아이고 좀 완전 핀바에 오른쪽으로 스톱 아이고 그린이 캐리로 딱 가는 떨어지는 방향이랑 거리는 완벽하네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네. 잡혀 맞았어요. 체가 탁 떨어져야 되는데 앞바람 힘으로서 안 갈 것 같아서 가는데 충분히 바람에 속았어. 오른쪽 라이를 많이 먹어요? 약간 S성인데? 예, 네, 오른쪽 적. 요 정도면. 와! 와! 나 안 칠래! 아니, 무슨 그 20m도 더 되는 퍼트를 멋있게 한번 홀아웃 해보주세요. 네. 아, 나이스 팝. 감사합니다. 저 치겠습니다. 스톱. 자, 지금 말이죠. 저 우리 셀모김 버디님께서는 버디 하지 못하면 뭐 어떤 찬스가 없으니까 지금 퍼트를 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야. 짧으면 바보야.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버디.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거의 올머스트. 예. 이야. 나이스 팟. 아. 오! 야, 역시. 역시. 네. 오, 대박. 야, 와, 이번에도 넣었네. 이번에는 우리가 못 먹어도 잘 쳤어요. 오, 너무 잘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뭐. 와, 대박. 그것도 넣었네. 같은 길인데 뭐 이런 것도라. 살아있네요.